사인은 과다출혈. 이게 첫 번째 자창, 이게 두 번째 자창. 두 개의 자창이 어떻게 다른가? 잠시 한번 보고 있게. 김경희. 교수님, 해인강에서 발견된 피해자 부검 감정서 좀 볼 수 있을까요? 해인강? 현장 사진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. 결국 못 구했구만. 알겠네. 내가 한번 알아보지. 국과수의 제자들이 몇 있어. 근데 바뀐가? 빗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. 해인강에 와 있습니다. 역시 아무것도 없네요. 아무것도 없다는 게 단서가 되기도 하지. 곧 연락하겠네.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예, 교수님. 뭐 하실 말씀이라도. 많이 바쁘냐? 네. 이번에도 못 하나 싶어 전화했다. 제가 어머니 길에 왜 안 가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? 선재학세, 외할아버지께서 위독하셔.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야겠어. 학생, 조금만 더 일찍 오지. 아무것도 못했잖아요, 아버지. 어차피 저한테 관심 없으시잖아요. 의대 안 갑니다. 살리고 싶은 사람 없어요, 저는. 범인 제가 잡을 겁니다. 선재야. 새어머니에겐 유검 없습니다.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런 말이 어딨어. 선재야. 선재야.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된 그날부터 저 안 갔습니다. 범인은 잡지도 못했는데 제사만 지내면 되는 거예요? 그게 누굴 위한 건데요? 아버지요? 아님 새어머니? 선재야. 아버지나 그깟 제사만 열심히 지내세요. 전 범인 잡을 테니까.